이미 다 알아요. 아, 콜을 했는데. 네. 예뻐지기 위함? 아, 네, 그것도 있죠. 아, 역시 솔직해. 아.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이 강박에. 아. 편집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예,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조기 종료가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 아쉬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설렘으로 또 다가올 겁니다. 올 시즌처럼 정말 역대급 순위 경쟁이 과연 이어질런지 어떻게 보세요, 김은희? 아쉬웠던 부분을 오히려 더 보완해서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 여전한국의 흐름을 보면 우리은행 KB의 거의 그 예, 최상단에서의 그 싸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예. 거기에 좀 새로운 팀이 뭔가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올 예. 시즌에 굉장히 좀 활약이 좋았던 하나은행도 조금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 작년 시즌에 너무 좋은 활약을 했던 삼성생명 또 BNK 지금 어느 팀 하나 좀 사실 빼놓을 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에 대한 가능성을 또 볼 수 있었던 예,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그렇죠.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됐는데 이 이야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해봅니다.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또 진짜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보는 그렇죠.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름을 맞추는 퀴즈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미 다 알아요. KB 스타즈 박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어디예요? 지금요, 집이요. 그러면은 분당이겠네요. 네, 용인이요. 아, 그게 뭐 거기서 거기니까. 네, 용인이요. 네, 용인이요. 아, 박준 선수 축하드립니다. 레드 파이브 우승수비 선수 블록 그리고 리바운드. 네. 자, 소감 듣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개 부분에서 3년 연속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참 결정한 경기가 많아서 상을 못 받겠다 싶었거든요. 멀뚤뚤했고 너무 좋았어요. 3년 연속이라는 게 어쨌든 타이틀이 이어진 거니까. 근황 토크 좀 해보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원래 집순인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많은 곳 안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됐어요. 네. 수술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좀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어디 수술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코를 했는데. 네. 예뻐지기 위함? 아, 네, 그것도 있죠. 아, 역시 솔직해. 솔직해야지 어차피 만날 건데. 네. 만날 건데. 안 그래도 콧구멍이 작거든요, 제가. 제가 유나 언니랑 그 룸메인데. 네. 유나 언니가 니 숨소리 너무 커. 집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노동의 숲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의 숲인데 네. 아. 이게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아주 그냥 착실히 갚고 있어요. 이거 편집 좀 잘못 잡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빚을 아. 빨리 갚아야 된다는 이 강박에 아. 예. 안 돼요, 악마의 팬츠. 네, 아, 그거 지금 말려드릴게요. 예. 네. 예, 박주 선수의 재정 상태는 아주 깔끔한 걸로. 예. 네. 아, 박주 선수가 정말 그, 저기, 세르비아까지 가서 도쿄올림픽 가게 됐는데, 1년 연기가 됐어요. 아, 박주 선수의 좀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1년 연기. 저 개인적으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거 반, 잘했다, 이거 반인데, 좀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참 잘한 것 같긴 한데, 좀 아쉽죠? 우리가 또 이제, 미쿡 얘기 좀 가볼게요, 미쿡. 아우, 그 강희슬 언니한테 그 러브콜이 돌아왔어요. 그 소식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어땠나요?
되게 좋았어요. 그 에이전트님한테 저는 먼저 연락을 받아서 그게 기사가 뜨길래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원정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굉장히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렇게 그 경기장의 터널에서 야 요거 적응은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와 이렇게까지 나갔다고?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에는. 팬을 올리기 위한 거니까. 박지수 선수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자유롭게 해보시죠. 예. 팬분들도 듣고 있어요? 듣죠. 네 듣죠 당연히요. 여기 지금 한 27만 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4명 있습니다. 4명. 예. 제일 먼저 팬분들한테 계속 팬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합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빨리 이게 풀려가지고 체육관 나가서 응원하고 싶다. 이걸 되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많이 그립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팬분들이 있는 코트장에서 게임을 뛰고 싶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박수 선수 오늘 뭐 긴 전화 통화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남은 스케줄이 뭡니까? 남은 스케줄은 닭발 먹기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예, 서로 만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박수 선수까지 이렇게 예, 만나봤습니다.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렇죠. 이 사태가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느 때보다도 리그적으로 보면 가장 그 날짜로서는 가장 늦게 끝나는 시즌이 될 거라고 네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이 보여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잘 준비를 해서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농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이 뭐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면 여자농구 선수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여농TV를 봐야죠. 요거 맞았네. 요건 맞았어.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짧게 마지막 한마디 뭐 하실래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